잠깐만 이거 뭐 감모들이 뭐야 네? 아 또 오늘 제가 항상 이제 팬분들과 만날 때 네네 이 BGM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 방탄소년단 진시의 이 밤이라는 곡으로 오늘 방송을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잠깐만요 아 이것도 아 저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괜찮아요? 아 제가 네네 이제 이런 저만 알고 있는 이런 노래 잘 원래 제가 추천 안 해줘요. 아 노래 추천 원래 잘 안 하신다. 네, 저만 아는 거 좋아요. 네. 소유기 강해서. 어. 아 근데 쓸데없는 욕심이 강하네요. 진씨니까 네. 진씨랑 이진씨랑 또 다른 진씨잖아요. 다른 진씨예요. 네. 아, 저 사람은 어디 진씨죠? 이 사람은 저기 미량 김씨예요. 미량 진씨 미량 뭐 미량 진씨요? 미량 진씨. 아 미량 진씨. 아, 네. 미량 진씨. 아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좋네요. 그렇죠. 제가 되게 아끼는 보이스예요. 정말요? 네. 네, 기회 되면 한국 와서 가수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려고. 어떡하지? 얼굴도 괜찮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네. 좋겠네. 부럽죠? 네, 목소리도 진이 그래요. 닭가슴살 소세지 맛있잖아. 머스타드 찍어 먹고 케첩도 찍어 먹고. 그냥 소세지가 더 맛있진 않나요? 아, 저 그냥 소세지 싫어요. 그냥 소세지는 좀 이 지방이 많이 이 들어간 느낌. 제가 지방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또 여기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가 더 좋아요 하면 이 지방 발언이 될까봐. 아니, 아 아재 뭐... 개그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미 씨. 아 이건 아닌데. 230명이 저를 쳐다본다는 느낌에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230만이었습니다. 230만 명이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230만 명이 쳐다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진이나 네. 준비된 거 보면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그때 뭔가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꺼내는 건 뭔데요? 이 숫자만 적혀있으니까 실감을 못하겠어가지고 아 실감이 얼마나 안 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봐주신지 아,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옛날 유명한 노래였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획된 시간들이 더할까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 궁금해요. 아, 그래요? 아, 노래 봐봤어요. 무슨 탓이에요? 뭐예요? 까먹었어요, 지금. 당신 탓이에요, 지금 에피소드 까먹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왜? 자, 이것만 다 끝나고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기억. 아, 진짜로 기억이 안 나. 이분이 이걸 언제 냈죠? 에? 뭐라고요? 언제 나왔죠? 이 노래요? 네. 저희 그때 나왔잖아요. 페스타 때 나왔잖아요. 페스타 때 나왔죠. 네. 그 감동적이었죠. 컴백지 브리핑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일단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몰랐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랬습니다. 지난 것도 보세요. 저희 브리뷰쇼는 항상 정신없었어요. 그래, 심지어 뭐 언제를 깔끔하지? 야 지민아 심지어 뽀뽀도 하고 그랬는데 뭐 기억 안 나요? 아 그래 지민아 안 좋은 추억 꺼내지 마시고요. 그래. 지민아 저번 브리뷰쇼에는 앨범 얘기 2분 했어. 오빠 들어왔어요. 네. 지진 씨가 취하면 애교를 좀 많이 부린다는 제가 귀요미입니다. 귀요미입니까? 귀요미예요. 평소에도 잘 이렇게 멤버들한테 치대고 그런 게 술이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혀가 꼬이면서 이게 과해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보통 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이름이 진입니다. 일본 가면 진상이에요. 아, 진상. 처음으로 거의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없을 정도로. 예. 퀵실버 들어봤습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퀵실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가 보죠. 네. 태어나기 전이. 네. 무슨 댄싱 팀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적 없죠, 지민 씨도? 네, 저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여기 이제 연습생으로 발탁된 뒤에 네.
춤을 잘 못 춰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에 무슨 얘기야? 아, 지금 부산예고 현대무용과 수석 입학으로 돼 있구만. 수석 입학으로. 이게 무용이랑 좀 너무 이제 제가 하는 배웠던 춤이랑 너무 다른. 아, 춤이었어서. 아 그러네 현대무용이니까. 네, 그래, 그래.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겸손합니까 우리 진이? 진이는 이 태생부터 굉장히 겸손한 친구입니다. 예. 물론 저는 뻔뻔해서 그런 거. 아 좋아요. 저는 제 얼굴이 세상에 제일 잘났어요. 아, 좋아. 맞아요. 야. 아, 멋있어. 저는 굉장히 반대되는 친구예요. 당당하잖아. 멋있죠.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 우리 진이 형이 딱 봤을 때 지민이라는 애가 올라왔고 네. 딱 춤추는 거 보고 그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잘릴 것 같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요? 진짜요? 아, 야, 잘릴 것 같다. 안 그래요? 야, 잘 잘릴 것 같다. 지금 팬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나가면서 혼나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춤을 굉장히 못 추는데 네네. 랩몬스터가 또 팀에서 춤을 진짜 못 춥니다. 저는 라이벌이... 랩몬스터 네. 라이벌입니까? 랩몬스터 제 라이벌이죠. 영원한 라이벌. 랩몬스터.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랩몬스터가 라이벌이구나. 팀 내 안에서. 안무를 배우는데 다섯 명은 선생님 옆에 가 있고 저랑 랩몬스터 두 명은 이 옆에 거울 구석탱이에서 둘이서 막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복습하고 어... 네. 그리고 지민이가 또 고생을 하는데 지민이랑 제이홉이 보통 저희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저희는 야, 너는 천재구나. 진짜 받아들인 거죠. 야, 너네 진짜, 야. 그 좀... 원래 앨범은 자 카메라